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이 믿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믿어야지 그러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없으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 지금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이미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영생을 어떻게 해? 내가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확실해지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그게 정말 확실하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바라는 것, 영생은 우리의 뭐예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그 우리의 바라는 영생이 실제 영생으로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는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실상으로 형성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 요한이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제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시록을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 적그리스도가 그때부터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때부터? 네, 예수님 돌아가시고 뭐 한 20, 30년 지난 날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게 뭐예요? 자, 이제 그거 좀 한번 좀 이따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선 여기 보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신 예수다? 육체로 오신 예수다. 육체로 오신 예수를 그냥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이 돼서 오신 하나님. 네. 자꾸 이거하고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하실까요? 예수님도 구원이 필요하실까요? 제가 지금 이 문제로 한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박사는 예수님도 뭐가 필요한 분이다? 라고 그런다? 구원이 필요한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의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아무 동의 안 하시네. 자, 문제가 된 말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온전하게 되셔야 됩니까? 예수님 자신이 벌써 온전하신 분 아니에요?
그럼 온전하게 예수님도 온전하게 되셔야 된다. 그것도 여러분 동의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신 분 있어요? 혹시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해 하셔야 될까? 예수님은 이미 다 구원이 필요 없으신 분, 온전하신 분, 영화로우신 분, 그 다음에 청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영화롭게 되셔야 되겠습니까? 온전하게 되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야, 이거 정말, 제가 이 생각의 이 범위를 아주 이 이슈가 확대시켰습니다. 이야, 이거 놀라운 얘기다. 자, 봅시다. 자, 거룩하게 된다는 말. 예수님,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참 진짜 헷갈리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저는 주기도문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짜 기도할 것은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건 뭐예요? 이 지상에, 이 지구에 누구의 나라가 임하시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에게는 이 두 이슈가 가장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을 위하여 오셨다. 그러면 이 거룩하게 된다. 그걸 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여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육체입니다. 육체. 그가 사람으로 계시는 날 동안 참 다른 얘기예요. 육체는 무슨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성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싹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싹스. 그는 죄성을 얘기합니다. 죄 있는 육신으로 이게 바로 육체라는 말입니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자 보세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한 분에게 예수가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죽음에서 구원이 필요했다는 거죠.
예수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고, 죽고 나면 뭐가 필요했다? 구원이 필요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입장은 어떤 입장? 같은 입장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아버지께 다 그렇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예수님도 구원이 필요하신 분이야. 뭐로부터? 구원이 필요하다 뭐로부터예요? 죽음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사망으로부터. 그럼 사망으로부터라면 그 무슨 말이에요? 죄로부터죠. 죄가 사망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죄 있어요? 예수님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죄 있죠. 무슨 죄? 우리 죄. 예수님이 죄가 있는 이유는 우리들 모두의 죄를 어떻게 하신 분이니까 그를 떠안으셨으니까. 그리고 떠안았다는 것은 말로만 떠안으면 안 됩니다. 말로만 떠안으면 쉬워져. 죄를 우리들의 죄를 떠안으시면 우리들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질되어 있습니다. 병질.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창조되신 창조하신 인간이 지금 영생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 경우에는 창세기에는 950년, 뭐 920년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 우리는 100살 살고 오래 살고 점점 죄로 인하여 변질이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네? 육체적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음에서 구원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누가 꼭 갔습니까? 우리가 꼭 갔습니다. 자, 예수님 구원이 필요하시죠? 그렇죠? 이거 확실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님께서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하늘로 가시면 지금 뭐가 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대제사장이 되어서 어디에 계신 겁니까? 네.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뭐예요? 보좌에 계신 거죠. 은혜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는 쉬운 자죠. 그렇죠? 시원자는 어디에요? 언약궤, 뚜껑이에요. 그럼 그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지성 속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은혜의 보좌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올 때까지 우리가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성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꽉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려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심판을 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아직 구원이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구원이 확정되지 않는 신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원이 확정되지 않는 신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다고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몰라. 그럼 의롭지 않은 죄인이 예수님이 심판하고 있는 그 지성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우리가 지금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흘리신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된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지성소가 있다면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조사 심판 교리는 은혜 보좌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건 아주 심각한 오류예요. 자, 그럼 자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스스로 영화롭게 하시지 않고 오직 그에게 그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더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영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저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나를 제 느낌은 제 자신도 확실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저 예수님은 뭐예요? 죄 없이 뭐 예수님이 구원이 필요하다든가 뭐 이런 건 뭐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그럴 리도 뭐예요? 없어요. 참 이 성경이란 책은 보아도 보이지 않고 네, 그런 책이에요. 성령이 와야만 보이는 책이라는 사실을 제가 절실히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아 이거 다 히브리서 얼마나 많이 봤어요. 못 봐요. 안 보여. 그래서 예수님은 영화롭지 않으셨다.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무덤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사람들을 자꾸 뭐예요?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 담대히. 담대히라는 말은 뭐예요? 내 본인은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믿음으로 합니다. 이 담대히라는 말이 이 예수님이 처음 침례를 받으시고 하신 말 중에 재미있는 말 있잖아요. 담대히 나간다는 말하고 또 비슷한 말 있잖아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네.
진노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깡다구로. 그러니까 천국은 깡다구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조사신방교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깡다구로 들어가? 어떻게 침노해요? 나는 뭘 기다려야 돼요? 정말 내 품성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되어가는가? 내가 정말 수십만 개의 죄를 지었는데 그걸 내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를 했는가? 그거를 조사 결과를 지금 우리도 모르잖아. 그건 진노할 수도 없고 담대히, 예, 담대히란 말을 또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간땜이가 부어가지고 들어가야 돼. 예.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잖아. 나를 구원하셨잖아. 예. 이것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화롭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많은 우리 인간들,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같은 말이에요.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얻으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그런 그 우리들의 그렇죠. 그들의 구원의 대장, 구원의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구원의 대장을 어떻게 하신 것? 온전하게 하신 것이요. 네. 온전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셨고,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 받은 일들로, 전 이거 충격 받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대요. 저는 예수님께는 순종이란 뭐예요? 자동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으로,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사도 바울은 이게 확실한 거거든. 온전하게 되었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자, 우리 죄인들의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되고 되시고 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예수님 자신이 온전하지 않고 아직도 거룩하게 되시지도 않고 아직도 거룩하게 되시지도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핵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2300주야를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셔야 되고 거룩하게 되셔야 되고 온전하게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뭐예요? 구원을 받으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 전체가 구원을 받으셔야 되고 온전하게 되셔야 되고 거룩하게 되셔야 되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00주야 끝에 뭐가 정결케 되리라? 성소가. 성소는 뭐예요, 여러분? 성소는 예수님입니다. 네. 성경에 성소가 예수님이다. 말. 네. 예수님이 유명한 말 했죠.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바로 그게 순서가 혼인잔치에 가신 얘기가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서 뭐 하세요? 성전이 장사꾼들로 더러워져 있어. 그 장사꾼들이 어떻게 해요? 다 몰아내시면서 성전 정결의 힌트를 주십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은 성소 정결을 위해서 왔다는 힌트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 이 얘기를 딱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세요? 내가 성전이야. 나를 상징하는 건물이야. 그런데 내가 왔잖아. 진짜 성전이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 성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건물 안에 있는 거? 촛대. 촛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일곱 영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일곱 영. 그 예수님은 일곱 영, 일곱 영이라는 것은 완전한 영이라는 뜻이죠. 그 일곱 영을 가지신 분. 예수님은 그 일곱 영은 그 촛대라. 빛이 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또 그게 뭐가 있어요? 떡상. 그 떡상이 있는데 그 떡은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들이야.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이요. 세상의 빛이요. 진리요. 그렇죠. 완전한 영이요. 그 다음에 생명의 뭐예요? 떡이요. 예수님이에요.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물은 예수님이고 그 성전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늘에 성전 건물 원형이 있는데 그 설계도를 모세한테 줘가지고 지상 성전을 짓게 했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한번 성경을 한번 보죠. 자,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그렇죠. 3일 만에 세운다고. 예수님이 와서 성전 건물을 세운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시면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세워진 진짜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네가 이걸 3일 만에 어떻게 짓는단 말이야.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뭐? 성전된 자기 몸이에요. 저런 것들이 왜 옛날에는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수십 번 읽었잖아요, 저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 성전의 원형이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강조를 깨우치지 못하고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도 요한은 이게 확실한 분이에요. 사도는 나중에 계시록 21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하늘 성에 무엇은 없고 성전은 없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그 아들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시라. 한번 확실히 보셔야 되겠죠? 계시록 21장 내가 보니 성 안에는 뭐가 없더라?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곧 성전이다. 그러면 성전이 정결케 된다는 말은 누가 정결케 된다는 말입니까? 전이신 예수님이 정결케 된다. 예수님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해지신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정결케 하는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뭐라 그래요?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피다. 누구의 피예요? 아무 피나 안 돼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신 단어를 하나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의 누구 정결? 자기 정결이라고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정결,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정말 구원을 받으시고 정결케 되시고 거룩하게 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먼저 있고 난 뒤에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들의 구원이 따라오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거룩하지 않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정결하지 않게 되었고 영화롭지 않게 되었고 온전하지 않게 되었고 구원이 필요하신 분이 된다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다 지고 떠안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분을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 6절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이 지금 우리하고 아무런 다름없는 이런 몸을 가진 죄인과 같이 되셨는데 그 죄, 그분이 떠안은 죄는 누구 죄요? 우리 죄입니다. 이 우리 죄를 어떻게 씻어버려야만 그분도 구원을 뭐예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진짜로 떠안았다는 것은 확실히 증명이 됩니다. 왜? 우리 죄를 떠안았으니까 그분도 죽게 돼 있고 그러므로 그분도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뭐예요? 필요하신 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리얼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었구나.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겠지. 그게 아니다. 이거는 충격적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 잡혀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나도 그들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의 뭐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네. 여러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누가 성전이 되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성전이란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정결케 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누가 정결케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이제 이 얘기는 요쯤 하고요. 죄를 떠안으면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라도 죄를 떠안으면 실제로 우리하고 똑같은 뭐예요? 죄로 인하여 변질된 우리와 똑같은 구원이 필요한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앞으로 이제 여러 시간 얘기할 얘기들이 조금 의학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DNA 유전자나 우리의 유전자나 어떻단 말입니까? 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당시 뭐 사람들의 수명이 뭐 60년, 70년밖에 못 살았는데 예수님도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었단 얘기예요. 네. 예수님도 피곤했고 사실 하나님은 멋지 않으시니 곤비치 않으시니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 인성 그대로 있으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얘기가 신학적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제가 이런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신학자가 영어 원장을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박사님처럼 그렇게 알면, 박사님처럼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이걸 어떻게 부인해요? 그 박사님처럼 이렇게 주장한다면 박사님은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거나 다름없대요. 그 사실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그 측에서 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주의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나의 행위가 어떻게 완전해야만 완전하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등장할 때는 그걸 완전주의라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아주 좋아하잖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자, 이런 주장을 하면 완전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봐라! 예수님도 우리하고 뭐예요? 똑같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면 그건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무엇이야? 뭐냐?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오셔서 있다는 거 있었어. 야, 너희들 나를 잘 보고 내 하는 대로 해야 구원 받을 줄 알아?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점차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전혀 완전론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자세한 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저녁에 조금 뉴 스타트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이 죄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무엇을 일으킨다? 변질을 일으켜. 그 유전자의 변질을 일으켜서 예수님이라도 할 수 없이 그 죄 변질적 변질시킬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진짜 그 죄를 떠안으셨다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죄를 떠안긴 떠안았는데 아직도 거룩하고 아직도 온전하고 그랬다면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죄 안 떠안으셨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네. 이게 정말 그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죄가 우리 인간을 변질시켜서 대대손손으로 뭐 한다? 유전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지금 막 신생아로 태어났을지라도 무엇으로 태어난 겁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 조상들이 죄 때문에 변질된 DNA, 유전자를 신생아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타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로는 생각으로는 죄 하나도 지은 게 없지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조상들의 지은 죄 때문에 변질된 그 변질된 유전자 그 자체를 타고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제가 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가장 풀기 힘든 문제였어요. 자, 성경은 결국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못 풀었는데 이제 점점 그동안에 첨단 21세기 유전자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게 점점 풀렸어요. 그럼 죄가 과연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죄라는 건 뭐예요? 죄라는 것은 무슨적이에요? 영적인 거 아닙니까? 영적인 죄. 뭐 조금 더 쉽게 해서 이 생각 속의 문제가 과연 내 육체를 변질시키느냐. 육체를 변질시킨다는 것은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몸은 세포고. 그럼 세포를 죄가 변질시키겠느냐? 세포를 변질시키는 것은 뭐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세포가 변질된다는 말은 결국 세포가 변질된다는 말은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랑 거기 오류가 발생한다.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에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컴퓨터도 우리가 바이러스가 그러잖아요.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뭐예요? 짤막한 아주 나쁜 뭐예요? 메시지 아닙니까? 메시지. 그렇죠? 그 메시지가 거창한 프로그램 속으로 착 들어오면 막 그 프로그램 안에서 난리가 난 게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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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꼭 뭐가 같으냐면 내가 뉴스타트 그 우리 참가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가 우리 뉴스타트 프로그램이 얼마나 행복하냐 지금 그리고 얼마나 건전하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들어왔다 하죠. 그러면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이 망해버려. 그게 뭐냐?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사람이 받은 메시지를 받으셨다. 그건 뭐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여기 저 안경 쓰시는 여자였지, 저분이 저기 나 이상구 박사 코 앞에 앉은 이유가 뭔지 아니? 두 분 사이가 그런 사이가 아닌데. 그러면 이게 웅성웅성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조용히, 어떤 데 봐도 몰라. 그러나, 이제 참가자들이 강의 시간에 강의는 안 듣고 뭐만 쳐다보겠어? 프로그램만 해요. 그런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 세상은 혼란도가냐 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뭐예요? 메시지야. 그래서 그거를 악성코드라고 그러던가? 악성코드. 악성코드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건 진실이 아니야. 진실이 들어오면 괜찮아. 근데 이 거짓 악성 코드가 탁 들어오면 프로그램 전체가 혼란이 됩니다. 그 죄라는 게 그런 거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 유전자를 변질시킬까? 유전자 그러니까 그런 소문 악성 소문이야. 악성 소문이 들어오면 우리 유전자를 변질시킬까? 근데 유전자 변질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유전자 자체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자, 악성 루머는 악성 메시지고 악성 코드입니다. 그렇죠? 코드. 그럼 유전자도 코드가 아니에요. 유전자도 DNA 코드라 그래요. 그게 문장입니다. 문장. DNA 글자로 컴퓨터 글자로 0하고 1하고 100001 거기 엉뚱한 짤막한 전형이요. 뭐 00001을 하나 끼워두고 전체가 흔들고 유전자 성분.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문제는 유전자는 뜻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떤 뜻, 어떤 생각, 거기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타트 강의 제일 첫 부분을 여러분한테 잠깐 해드리면서 이 소위 원죄라는 것이 어떻게 유전하는가를 좀 설명을 하고. 자, 산돼지가 뭐가 있어요? 집돼지하고 다른 게 뭐예요? 송곳니였었나요? 네. 그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활발하게 잘 작동을 해야, 활동을 해야만 송곳니가 부러지거나 닳거나 그래도 점점 새 송곳니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이 빨간색 유전자를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 이게 작동을 잘 해요. 그러면 땅을 파고 할 때, 그 송곳니가 다른 거는 다 자꾸 생각나. 자, 그런데, 그 산돼지를 잡아서 집에서 키우면 어떻게 돼요? 산돼지는 뭐가 바뀐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요. 자, 이런 경우에 저는 외부적 환경이라고 봅니다. 환경이 바뀌면 도대체가 이제는 이 송곳니를 사용해서 땅을 파서 뿌리를 캐먹고 도토리를 찾아먹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야? 없어져. 근데 이 돼지 자체는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몰라요. 그런데 그 유전자가 서서히 작동을 하죠. 그러면서 없어져요. 그러다가 송곳니가 없어진 집돼지를 어디로 보내면? 산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게? 송곳니가 어떻게? 확실하게 유전자는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다? 환경에 반응하고 있다. 환경에 반응. 그 환경은 외부적 환경입니다. 그렇죠? 서식지가 달라.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이 변해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 네. 자,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이 있고 또 무슨적 환경이 있을 수 있을까? 네. 저는 그거를 내면적 환경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제 이거 보시면 여러분도 상당히 놀라실 거예요. 요즘 코끼리에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점점 들어가. 와, 상아 크잖아요, 여러분. 그 이게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로도 방송이 되고 하는데. 자.
성화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지금 내면적 환경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시면 바로 뭐가 변했기 때문이다? 이 상아를 형성하는, 생성하는 유전자군, 그걸 우리가 진풀이라고 합니다. 유전자군이 바뀌었기 때문에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1980년대 100만 마리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40만 마리도 남지 않았다. 뭐 때문에? 밀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 지금 코끼리들이 이 코끼리라는 동물들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아주 지성도 발달되어 있고 감성이 아주 동물 중 아마 가장 감성이 잘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얼룩말들은 별로 감성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새끼를 낳아서 기르다가 이제 사자가 이제 달려와. 그러면 결국 사자들은 새끼를 노리잖아요. 그럼 새끼가 잡혀 먹어. 그러면 어미 얼룩말은 그냥 이렇게 한번 쳐다봐요. 쳐다보고 아이고 가자. 근데 코끼리들은 치열하게 싸우고 만약 그 새끼가 결국 잡혀 먹혔다. 엄마, 이모들이 가가지고 눈물 흘려요. 눈물 흘리고 코끼리 코를 어떻게 해요? 죽은 새끼를 쓰다듬고 울고 그리고 이제 또 가야 갈 길을 가야 되니까 근데 꼭 나중에 와보고 그런데 굉장히 감성이 발달된 코끼리. 자, 이 코끼리들이 가만 보니까 딱 총소리가 났다. 친구 중에 한 명이 쓰러졌다. 나중에 가보니까 뭐예요? 뭐가 잘려있어? 상아 잘려있다. 상아 있으면 죽어. 그렇죠? 얘들 그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들이 그러면 내 상아 유전자를 꺼야지. 그건 못하죠. 그런데 그 코끼리들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아, 내가 죽지 않으려면 뭐가 없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또 엄마 코끼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새끼들은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아마 내면에서 절실하게 그것을 바라는 것들의 모양, 뭐가 나타나서 실상이 나타난다. 코끼리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지만 우리들에게도 이 유전자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의 바람이 실상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참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코끼리들이 바라는 바람도 들어주시는 바람인데 우리들의 바람을 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저걸 보고 많이 느꼈어요. 자, 실제로 저 코끼리들의 외부적 환경에는 변화 없습니다. 서식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외부적 환경은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면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세상을 파멸시킬 수 뭐요? 있는 거예요. 내면에서도. 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나님도 죄를 뒤집어 쓰면 어떻게 해요? 죄를 뒤집어 쓰면 변질되는 거예요. 이야, 그거를 뒤집어 쓰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 받았어요. 뭡니까 그게? 시험. 시험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단으로부터 예수님 시험 받았는데, 여러분 시험이란 것은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만 시험할 수 있습니다. 아예 뭐 턱도 없는 걸 시험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 받으셔 갔다는 말은 이거는 참 뼈아픈 얘기입니다. 예. 그냥 뭐라고 하죠? 뭐, 하나님 무슨 시험이 필요할까? 그리고 우리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최근에 와서 깨달아가면서, 와, 성경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그냥 진짜 찐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아, 자, 그래서 외부적, 내면적 환경. 예, 유전, 제가 저를 찾아오는 뉴사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다 암 환자죠. 암 환자라는 게 다 유전자 변질입니다. 정상 세포의 정상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뭔가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외부적, 내면적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간단해요. 예? 모든 병에, 원인은 유전자 변질이거든요. 그게 당뇨든, 그게 동맥경화든, 그게 어떤 병이든 유전자 변질이 없고는 질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의학적으로 이제 다 완전히 컨펌되어 있고. 그래서 이, 근데 이 유전자는 놀랍게도 외부적 환경, 우리 인간에게 외부적 환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참 브리즈번에 살기 때문에 외부적 환경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브리즈번에 살아도, 공기 좋고 이런 거 살아도 뭐가 막 들어가면, 음식이 막 들어가면 그건 외부적 환경이 나빠지는 거죠. 나쁜 음식이 들어가고, 물도 잘 안 주고, 그렇죠. 자꾸 몇 개 먹고, 그러면 외부적으로 자꾸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내면에서, 예,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도 있으면, 결국은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변질되면 내면적 환경의 변화로 유전자가 변질되면 결국 변질된 유전자는 후손에게로 전달됩니다. 유전되죠. 유전자가 유전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유전되기 때문에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달받은, 그 변질된 유전자를 전달받은 새끼들은 그대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집돼지가 엄마한테서 뭐예요? 꺼진 송곳니 유전자를 받았는데, 나는 송곳니 할래. 그래 봐요.
손이 없어요. 송곳니 입고 싶어도 어떻게 없어요. 영적으로 내면 내면의 문제로 나쁜 환경으로 인하여 유전자의 영향을 받으면 그 내면도 다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게 과학적인 어떤 증거가 있느냐? 저는 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최근에 현대의 인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본래 여러분들은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유전자가 변하려면 그거는 몇백 년, 몇천 년 만에 갑자기 우연한 경우에 돌연히 뭐 변, 그 돌연변이라고 그래. 그 이유는 모르겠다. 그런데 요즘은 유전자는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현대의학은 무엇의 영향으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고 하느냐? 아, 놀라운다. 타임 잡지에 여러분 표지입니다.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타임지에 이게 커버 스토리로 대서특필됐습니다. 이게 언제냐? 2010년 1월 18일자. 자,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Why your DNA? 왜 당신의 유전자는 isn't 아니냐? 말입니다. 뭐가 아니냐? Your 당신의 뭐요? Destiny. Destiny는 뭐예요? 운명입니다. 옛날에는 네가 나쁜 유전자를 받으면 받으면 그 나쁜 유전자대로 그 나쁜 병에 걸리는 것은 그건 운명적이다. 왜? 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도 유방암, 뭐 난소암 이런 그 암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그런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딸 걱정들을 하십니다. 우리 딸도 내 유방암 유전자를 받은 게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딸이 유방암 유전자를 받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주면?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바꿔주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환경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외부적인 환경, 내면적인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Choice,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의학자들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고 하면은 보면은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학문이 제가 읽고 대학생들 없었던 학문인데 이건 최근에 생긴 학문인데 우리가 배웠던 유전자 의학은 선천성 유전자 의학입니다. 유전자 일단 태어나서 후천적 상황에서는 변할 수 없다는 것이 옛날 올드 스타일 유전자 의학이었어요. 자, 그러나 지금은 에피제네틱스라는 후천성 유전자 의학. 그래서 후천인데 천자로 빼고 그냥 후성 유전자 의학이랍니다. 후성은 뭐냐면은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후천적으로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가 후천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은 뭐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Reveals, 보여준다 우리에게 Reveals, How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그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럼 선택의 대상은 뭐예요? 환경이죠. 어떤 외부적 환경과 어떤 뭐예요? 내면적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죠. 내가 용서를 선택할 것이냐, 내가 증오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 선택이 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조상들이 나쁜 선택을 쫙 해왔다면 내 유전자는 아주 나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게 유전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을 선택한다면 유전자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 몸에 이 암세포가 생기면, 이 T세포라는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쫙 몰려옵니다. 저 T세포가 암세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까요? 모릅니다. T세포는 사방팔방에 흩어져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에 암세포가 생겼다면 촥 몰려들어요. 정말 기똥찬 일이죠. 이런 현상은 여러분 몸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네, 아무도 몰라. 심지어 누구도 몰라요. 나도 몰라. 여러분 의사도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의사 보고 해달라고 그래도 못하고 이거는 초인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순진한 예를 들어서 태미가 내가 만약 암 걸린다면 엄마 하나님이 내 암을 낫게 한다고 나는 믿어. 그것은 바람이요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 바람은 사실상 뭐예요? 실상입니다. 그런데 엄마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누가 낫게 해주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이런 현상에 방해가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 뉴 스타트를 통하여 성경 가르치는 게 얼마나 쉬운 건가요? 이거 실질적으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생을 뭐예요? 얻은 거야 라고 내가 자꾸 뭐예요? 그것을 믿고 내가 나에게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고요?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장면,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럴수록 우리 유전자들은 그 내면적 환경에 놀랍게 반응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그 설악산 뉴스타 프로그램은 지금은 그냥 이거를 100%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우리들의 생명 지켜주는 거다. 이제 이거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공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초인간적 현상이야. 그러면 초인간적 현상, 누가 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현상. 그러면 이런 것을 해주고 있다. 모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속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매일 생겨요, 하여튼. 제가 아무리 건강하게 보여도 제 몸에서도 수백 개 암세포가 오늘 생겼어.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하면, 그래서 일단 이 T세포들을 이 암세포에 딱 접근을 시킵니다. 그러면 T세포 속에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있어. 이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냐? 이 유전자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주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꺼져서 여기 있다가, 그 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네, 이 안에 있던 유전자가 다 켜지면, 쫙 켜지면 이 T세포가 이렇게 길쭉 넓적해져요. 넓적해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쫙쫙 뿌려줘요. 그럼 암세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완전히 납작해졌죠, 그렇죠? 여기 납작했죠? 본래는 이렇던 암세포가 완전히 이래서 죽이고 있다. 내가 하나님 해달라고 빌은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뭐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심지어 누구까지 포함해서, 김정은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뭐냐, 이거죠.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김정은이 사랑 안 한다면, 김정은이 벌써 암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김정은이도 언젠가는 이 복음을 들을 날이 오겠지. 라고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사랑은 모든 것을 모아시며 바라며, 하나님은 악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뭐예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은 뭐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뉴 스타트를 배우시면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암이 많은 지금 이 세상에 정말 저는 뉴스타트를 이 노아시대 방주와 같은 곳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면 과연 하나님이 이러면 내가 하나님의 암세포를 죽이고 계시고 있고 죽이시기를 뭐요? 원한다는 choice, 선택을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의심한다면 선택에 따라서 변하는 유전자인데 이런 일이 제대로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해보면 다 이게 놀랍게도 상을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 유전자의 그 변화의 원인을 이제 아시고, 그러면 그 죄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유전할 수 뭐예요? 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조지아에 있는 그 아틀란타에 있는 그 에머리 의과대학에서 놀라운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가장 먼저 나타난 증세가 뭐였습니까? 예? 네? 창세기 3장 있잖아요. 증세가 뭐예요? 자, 그때까지는 죄를 안 지었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부스럭거리면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했게요? 하나님 오신다! 예? 네? 하나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고 막 그냥 반갑게 맞았을 거예요. 제주가 와서 변한 게 뭐예요? 수목구였습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변화입니다. 그것은 무엇과 무엇의 차이예요? 생명과 사망의 차이. 네? 생명과 사망의 차이. 자, 왜 숨은 원인은 뭐예요? 한마디로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 처음으로 죄 짓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를 재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죄 짓고 나서 제 일성입니다. 처음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나 자,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자, 맨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우실까? 하나님이 두려우실까? 자, 죄가 유전한다 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유전자학적으로 증명하려면 두려움이 유전하는가? 이거를 조사하면 되겠죠. 그렇죠. 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발한 실험을 한 거예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여기 봄에 벚꽃 핍니까? 네? 벚꽃? 네. 저기는 유칼립투스만 있어가지고. 네. 그게 참 거기에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제가 있는 설악산에는 우리가 국립공원 바로 입구거든요. 거기에 막 벚꽃 그 터널처럼 참 아름다운 봄에. 그런데 저도 벚꽃에는 향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벚꽃 향기도 참 좋습니다. 제가 이 재밌는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 동물들이 코가 우리보다 예민하게 안 예민하게요. 훨씬 예민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꽃이 피면 그 꽃 향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이고, 사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고양이들도 심지어는요, 조그만한 야생화 있죠. 그 이렇게 생긴 호랑이 와서 이러고 있어. 사진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꽃 향기, 꽃 모양도 우리가 보고 아 이쁘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의 내면의 환경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래서 모양 색깔도 이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정말 향기롭다. 그것도 내면의 환경을 향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계시다. 자, 근데 근데 벚꽃도 우리 센터에도 벚꽃이 쫙 펴요. 이제 피면 이 가지가 지렁지렁 내려다녀서 그래서 이 가지들을 끌어안고 향기를 맡으면요 벚꽃 향기가 그렇게 좋더구만요. 그런데 벚꽃 꽃 하나 따가지고 맡으면 향기가 너무 약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왕창 모아가지고 하면 아 좋아요. 그런데 그 조지아에 그 벚꽃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쥐들도 벚꽃 향기를 좋아하겠지 해가지고 그 벚꽃 향기를 쥐에게 이렇게 뿜어주면 쥐장 안에서 시름시름하듯 쥐들이 행복해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 쥐를 그 벚꽃 향기를 뿜어주면서 전기 쇼크를 줘요. 막 찢찢하고 깜짝깜짝 놀라죠. 그런데다가 막 고양이 소리를 녹음해서 냥! 냥! 그러니까 마치 막 벚꽃 향기만 났다 하면 뭐예요? 막 부들부들 뚫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거를 한 일주일을 했어. 그러고 나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유전자 변화가 온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중에 수컷을 골라가지고, 유전자 변질된 수컷을 골라가지고, 유전자가 전혀 변질 안 된 암컷지를 골라가지고 맺어줬어요. 그래서 임신이 돼서 새끼들을 낳았어요. 그 새끼들에게 벚꽃 향기를 쫙 뿜어줬어요. 새끼들은 이때까지 벚꽃 향기를 맡아본 일도 없어요. 무슨 향기인 줄 몰라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 쥐들은 지금 벚꽃 향기가 두려워진 쥐들입니다. 그렇죠? 벚꽃 향기 맡았다. 막 이제는 막 고양이 소리 안 나도 막 무서운 거야. 부들부들 떨리고. 그 두려움이 과연 유전할까? 유전적으로. 여러분, 유전했어. 벚꽃 향기를 싹 뿜어주니까 이 새끼 쥐들이 왜? 한 번도 맡아본 일이 없는데. 그래서 새끼 쥐들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바로 아빠 유전자를 타고 나왔어요. 이거 겁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제 의문이 풀린 게 있어요. 뭐가 풀렸냐면 왜 호주 오니까 얘들은 뱀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뱀보고 이쁘대. 그렇죠? 근데 왜 한국 애들은 여자들 엄마 엄마 하래. 저는 미국 가서요 쇼크 받았어요. 그 미국 여성들 뱀 하나도 겁없네. 그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냐. 기분 나쁘더라고. 그 다음에 또 기분 나빠, 아주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인종적으로. 미국에서 의사는 차별대로 안 해요. 인종차별이 없어. 의사는 그래서 참 미국에서 살기가 좋아요. 또는 기분 나빠본 일은 없는데, 미국에 애기도 비행기를 탔는데 말이에요. 앞자리에 애기를 타고 앉았어. 그 한 6개월, 7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왜 요즘 한국 애들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당시 우리 때는 낯선 사람이 아 이쁘다 그러면 우리 애기들 주로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하 이렇게 반응했어. 아시겠죠? 두려워. 많이 두려워. 근데 요것들은요, 요 미국 놈들 애기들은 하이 웃어.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게 왜 이 확실히 이쪽이 열성인 것 같아. 네,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애기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인정적으로 두려움이 우리 부모들이 많았고 그 두려움이 유전할까요? 왜 여러분 우리 한국 여성들의 뱀이 그렇게 두려운가? 그래서 저는 가설을 하나 세웠습니다. 뱀이 두려울 이유가 있겠다. 왜? 옛날에 비 안 오면 기구제 지내야 돼. 그런데 신께 비 내리는 신께 이제 하나 재물을 재물이 뇌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주시는 재산인데 다른 귀신들 재산에 인간이 뭐예요? 갖다 바쳐야 돼. 근데 그 신들도 성상납을 좋아하는 것 같아. 뇌물로 뭐를 갖다 바쳐야 돼? 처녀. 그것도 어떤 처녀? 제일 이쁜 처녀야. 그러니까 이쁜 처녀니까 동네 방네 뭐 옆 동네도 소문이 나 있는 터에 기우제 지내는데 그 이쁜 처녀가 묶여가지고 어떻게 뱀굴에다가 집어넣었대. 그러면 여러분 그 지역 전 여성들이 면저리를 치가야 치가요. 뱀 유전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속의 죄를, 이게 죄를 하나님이 씻겨줘야 돼. 큰일이야. 그 유전자는 우리,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sanctification, 성화. 유전자가 회복되는 게 성화예요. 그런데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여 뭐요?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품성에 점도 흠도 하나도 없을 때까지 네 구원은 결판날 결정될 수 없다라는 상황에서는 성화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성화되고 나서 와봐. 조사해 볼 테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말도 안 될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 이 조사심판인 건 뭐 신학적으로 얘기해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의사로서 봐도 이거는 말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으면 본인들이 본인들의 유전자의 성화를 어떻게 해요? 성화를 포기하는거나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네. 저는 사실 그런 조사심판이란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입교를 하고 난 뒤에 뭐 품성을 조사하고 어쩌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저 사람들은 아마 오해한 것 같다. 그렇게 가르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리고 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조사심판이라는 말은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럼 조사심판이라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상구 버전을 만들어낸 거예요. 조사심판의 이상구 버전.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다윗이 드디어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보좌에 앉았다. 보좌에 딱 앉고, 다윗이 맨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사울의 자식들이 어딨냐, 이거야. 사울의 자식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숨었어. 이제 죽었다.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죽었다. 다윗이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뭐야? 않을 것이다. 다윗이 그들 찾아내라. 그래. 조사해서 찾아내라. 조사해서 찾아내서 뭐 하게? 구원하게. 그것이 조사심판이란 게 있다면 그것이 조사심판이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뭐예요? 참 평신도들이 공부 안 해. 그저 누가 얘기하면 그대로 곧이 들어.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 그때 구라친 거야. 예언의 신이 있는 얘기 아니야. 그냥 이상구식 조사심판 얘기해주니까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좀 한 장로님의 인상 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저 이상구 박사는 가짜, 자기 얘기를 가르쳐. 맞아, 그 사람들 말 맞아. 그래서 저는 조사심판이라는 게 실제로 뭔지도 모르면서 본인이 조사심판을 가르쳤다고 틀림없이 이런 거예요. 복음적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란 사실이 제가 그 육종암이라는 그 아주 심각한 암에 걸리신 그 어떤 원주 중앙교회 집사님이 아주 이분은 봉사 헌신 아주 강해요. 이분이 2개월도 살기 힘들다는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갑자기 아 내가 두 달 안에 죽어.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거 맞냐? 가만히 배우기로는 뭐예요? 조사 중이라는데? 그냥 물어봤대요. 네 분에게 물어봤대요. 다 조사 중. 모른다는 거죠. 참, 성화 불가능합니다. 성화되어야만 군이 결정된다는 말은 성화를 포기시킨 거예요. 그것은 위선을 조장하는 거예요. 위선적 성화는 있지만은 진짜 성화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 당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암세포도 못 죽이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가장 악한 암이죠, 육종암이란 게. 병원서도 뭐 손 못 대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병원서 이제 손댈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냥 집에서 잘 계시다가 돌아가시라고. 근데 이제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믿음, 소망 없어.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믿음, 소망, 사랑. 거기서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상구 박사, 나를, 그걸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묻는 거예요. 박사님, 이렇게 돼서 조사 중이라는데 박사님은 제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가 조사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봉사 첫째.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특히 그 요한복음 5장 24절 하고 이제 쭉 해서 몇 가지 딱 보여주니까 엄마, 엄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상 저는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제가 믿습니다. 죽을 수 있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죽으십시오.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박사는 저는 죽어도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 있죠. 예. 그런데 그게 다섯째 가니까 그때 이제 그분이 뇌에도, 폐에도, 간에도, 콩팥에도 의학적으로는 살 수 있다는 가망성은 정말 0.001%밖에 없었어. 그분이 눈에 띄게 좋죠. 그러니까 이제 두통도 심했죠. 뇌 전이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심도 잘 못 잡고 다리에 힘도 없고 어제 그렇게 되어버리고 뭐 밥도 잘 못 먹고 밥도 잘 먹고 두통도 없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표정이 바뀌었어. 절망적이야. 강의실에 딱 나서 강의 듣는 표정이에요. 영 아니야. 그저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 저희 센터에 피아니스트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별명이 와이보인입니다. 아주 유명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 핸드폰 소위 문자 성교하느라고 이 지문이 다 달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핸드폰은 뭐 세댄가 갖다 놓고 막 이분이 찾아가서 집사님 예언해서 보십시오. 와, 아니야. 이상구 박사님 틀렸어. 그래서 왜 그러냐? 입장 공부하자. 그래서 당신 지금 목숨이 걸려 있는데 입장 가지고 무슨 입장 얘기를 하냐? 그래서 사실적인 얘기를 하더라. 제가 그걸 보니까 기가 막혀. 전 그런 말 처음 봤어. 내가 정말 목회자들이 상당한 수의 목회자들이 엘렌 화이트 선지성을 의심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시대 소망에 있는 말 특히 그 시대 소망에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능력은 원했으나 품성은 원하지 않았다. 시대소망 435페이지 교육 125페이지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아 이거 봐라.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그걸 부르짖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왜 이렇게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있고 이게 초기 문집이라는 책이 왜 있는가 이게 대본이 이게 반대예요. 정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그래서 그걸 딱 대조해서 이 환자에게 딱 보여줬어. 1888년 엘렌 화이트 61세였습니다. 그때 그 우리 차장로님이 좋아하는 그 이지 웨거너라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목사가 됩니다. 이 청년 의사 그때 33살이었어요. 이분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변한 거예요. 정말 복음적으로. 그래서 그 변한 사실을 증명을 딱 해줬어요. 하니까 이 남은 자제가 그렇군요. 다시 희망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치료도 하지 않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분이 6개월 만에 완치 판결을 받아버렸어요. 아시겠죠? 완치판결. 그래서 지금도 매 기마다 와서 후배 환자들을, 왜? 육종암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유전자가 뭐예요? 새롭게 힘을 얻어서 생명을 얻어 활성화되고, 그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전자를 정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유전자를 정상화시켜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네,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주신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 소망을 쫙 보시면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투 초기 문집 들어가면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대조를 해서 그래서 책을 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리를 일으킵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오랫동안 친하던 분들도 다 이제, 근데 그게 솔직히 참 마음 아프고 참 슬퍼요. 외로워졌고. 예. 그래서, 그러나, 이런, 그동안 이런 연구를 해가면서, 그 환자 한번 살려보겠다고 연구를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면을 또 알 수 있어. 또 한편 그게 참, 참 기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여러분, 교단이 저를 얼마나 잘 대우를 해줬습니까? 삼육신학대학원에서는, 여러분, 의사가 신과, 신학대학 문턱에도 못 가본 저를 세상에, 예? 신대원 교수, 외래 교수를 시켜가지고, 목사님들 앉혀놓고요, 시험 치고 학점 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정말, 잘 대접을 해줬던 그 참 이 교단 참 참 가슴 아파요. 이렇게 지금 제가 책을 내고 이렇게 조사심판은 이것이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이제는 조사심판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제 이 자체가 너무너무 슬퍼요. 그래서 한편은 전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가 옛날에는 너무너무 바빴어요. 뭐 틈만 나면 어디 가야 돼. 어느 교회를 가서 또 세미나하고 가서 일단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초청 받아 가면 맨날 맛있는 데 찾아 댕기고 호감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 너무 말씀을 등한하게 했다. 네. 호강하느라고. 그리고 나는 정말 그 호강과 칭찬과 사랑과 여기 이게 나한테는 독주가 되고 있었구나. 이 복음을 이 정도로만 알면 나는 다 아는 거야. 여기에 취해 있었구나 하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성경은 정말 아무리 보아도 이게 왜 안 보였다가 이제 보니까 하는 게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우리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는 사랑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회와 함께 계셔서 정말 우리 서로가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유전자를 조절시켜서 암세포도 죽여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화시키고 정말 그러나 그 사랑은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이 중요한 사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확실해질수록 그 확실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의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변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